해외여행? 놀랍지 않습니다. 늘 일상적인 거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지개 피는 게 여기죠. 뭐 해외여행 뭐 늘 가던 거.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 아닌 것처럼.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장사 안 해요. Very different kind of oyster. This is aquarium. Captain Nobody, please come out. 어쩔 수 없어 패키지니까. 진주를 살 생각이 없는데 한 3명 직원분들이 달라붙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응 안 사. 와, 와, 이 미친 거 아요?
와, 씨. 이게 나라지. 지금 느끼는 기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티셔츠가 검은색이어서 햇빛 졸라 뜨거워. 바라바밤밤 바라바라바밤 베트남 숙소 4박 5일 동안 머무를 곳이에요. 욕조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수건도 깔끔해요. 컵도 있어요.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화장실인데 씻는 곳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가운도 있고 우산도 있어요. 큰 거도 있어요. 드라이기도 있어요. 씻는 곳이에요. 깔끔깔끔하죠. 그럼 저는 이제 쉬어 볼게요. 어떻게 열어 이거? 깨는 거였어. 와, 와, 이게 숙소야 뭐야 이거. 와, 근데 앞에 풀떼기밖에. 야, 수영장 간 길. Come on, 졸라 더워. Yeah, 졸이. 졸라 자고. 여기는 이제 private 바다라고 해서 PR private입니다. 개인 수영장. 예, 빨간 여행이자. 우리를 위한 수영장 및 바닷가. 이거지, 이거지. 이 맛에 여행 오는 거죠. 와, 씨. 제가 지금 수영장에 들어왔는데. 야, 씨. 사장님, 맥주 하나 주이소. 진로 없나요, 진로? 와, 씨, 수영하다 힘들어서 누웠는데 이런 뷰. 와, 이게 푸꾸옥입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바닷소리 너무 좋아요. 와, 씨. 수영장 앞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I have many. 와. 내비를 잡고 가는데 길 가는 길을 몰라요. 이분이 숙소를 아는데, 아무튼 저는 이분이 갑자기 우리를 이상한 길로 끌고 간다 라는 한국인의 무서움을 보여줄 것입니다. 잘 가겠지? 잘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도 먹지 않던 아침밥 먹게. Good morning, sir.
와 씨. 그림 아이오. 임펄 사파리 가는 중 기사님과 함께. 오씨 뭐야? 와우. 자 이거 플라밍고 저기 있다는데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좀 흔합니다. 아직까지 놀랍진 않습니다. 뭐야? 안녕. 저기 길 저기 잠시만요. 선생님, 선생님 저 지나갈게요. 내가 먼저 지나가야 되는데. 안녕. 어, 뭐야 밥 시간인가 봐. 와 어, 뭐야 이거 습격? 어, 뭐야 이거 오예 뭐야 너 뭐야 밥 시간 뭐야 이거 한재가 그레텔이야? 똑같네요. 전세계 공통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뭐가 불만이시죠? 아 밥이 맛없어요? 네. 네. 발을 밟나 보자. 밟을까요, 제 발을? 아, 안 밟네요. 안 밟아요. 제가 이거 지금 받았거든요. 저는 저 쬐그만한 애기한테 줄 거예요. 아기 염소한테 주래요. 아기 염소씨, 주세요. 어, 내 손을 먹으면 안 돼요. 맛있어? 너도 이거 맛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뭐 코드표 띄워달라느니 뭐 그러면 안 돼. 어 먹다가 어디가 먹다가 낙탄데. 안녕 여러분들 메레스 조심하세요. 맥주는 기린이지. 이렇게 사파리를 다 끝내고 가는데요. 기린까지는 인정. 근데 나머지는 서울랜드가 더 멋있지 않나? 또 수영하러 가는 길. 바닷소리가 들리십니까? 진짜 눈 부셔서 선글라스를 꼈는데 선글라스 느낌이 아까울 정도예요. 와 바다가 막 물이 그렇게 이쁜 건 아닌데 아 그냥 이런 호텔 뷰랑 와
아 힘들어. 갑니다. 또 먹으러 가요. 또 먹으러 가요. 또 먹으러 가요. 아니, 치사해졌다. 안녕. 내 채널 구독했어? 내 채널 구독했어? 말해봐. 했어? 안 했어? 안 했나 보네. 졸라더월. 여기가 바로 그랜드 월드라는 곳입니다. 발음 좋죠? 베트남의 푸꾸옥이라는 곳은 아 베트남의 제주도인데 여기는 그 제주도 안에 이탈리아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밥 먹고 마사지하고 카페 가고 다 할 듯 갑니다. 이게 이제 대나무로만 만들어진 뭐라고 하는데 저기 머리 감고 계신 분 계시고 아씨 야 여기 진짜 이탈리아네. 이탈리아 보이시죠? 그랜드 월드 바로 이런 곳입니다. 와, 이야 미쳤다. 대박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이네. 야, 이거네. 야, 씨. 우와. 무슨 뭐 하노이 뭐 아무튼 쌀국수 왔는데 일단 한번 먹어봐야죠. 이거 그건데 스즈메 문단 속에 나오는 미미즈.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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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카라멜 마키아토인데 뭔가 약간 비주얼이 뭔가 좀 이상한데 카라멜이 여긴 없는 건가? 여기가 이탈리아요. 뭐요? 어? 와우. 뭐야 세븐일레븐이 아니라 세븐세븐이네? 뭐야?
진짜 이게 존맛탱. 제가 진짜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거 줄 건데 이거 진짜 존맛탱. 존맛탱.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맥주요. 배꼽시계가 울려서 깼는데 역시 조식을 안 먹을 수야 아 없죠. 조식입니다. 이거 계란 볶음밥이랑 뭔지 모를 고기랑 깨르보네라 파스타 발음 좋죠. 식빵에 베이컨, 소세지, 그리고 계란까지 있는 토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거 먹는데요? 뷰가 또 이렇습니다. 뷰가 이런데 많이 먹어야지 뷰가 안 그려. 뷰가 안 그려. 조식 먹고 수영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 주인입니다. 메라와 살라마. 박태환급 다이빙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봐. 쇼쇼쇼쇼 쇼송. 쇼쇼. 진짜 그 다이빙 잘하는 사람들은 물이 퍼지는 게 적어요. 그냥 쏙 깔끔하게 들어간다고. 잘 봐요. 지잖아. 왜? I am Park's 오늘. Let's go. 선생님, 좀 만져봐도 되는지. 안 돼요? 눈길 한번 안 주네. 난 지금 먼저 그네 타고 있음. 막 미쳤다 이거. 카메라 무빙 미쳤다. 아유 어지러워. 타악은 말이죠, 몸에 힘을 빼고 팔 스윙으로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방향을 오른쪽, 왼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잘 찍어주세요.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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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왼쪽 오른쪽 잘하죠? 힘든데 선생님? 여기가 제가 있던 숙소. 네, 숙소입니다. 이랬는데 어? 이게 눈앞에 있는데 한국으로 가고 싶겠냐고! 가서 강좌 영상 찍어야겠냐고! 어?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이게 룸서비스요. 이제 세일링 클럽이라는 곳에 가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클럽이 아니라 뭐 아무튼 뭐 불쇼 있고 막 이런 거래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갈 겁니다. 이거야. 좋아요. 네. 내일 근데 한국 가야 돼. 좋다. 아, 졸라 뜨거움. 이거 암살 아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네요. 이것도 못 보내 이제 조식 먹으러 갈 거예요. 조식이 너무 기대된단 말이지. 조식 렛츠 고. 한국 간다. 한국 가자. 한국 가야지. 한국 가서 광장 영상 찍고 유튜브 영상 올려야지. 가자. 한국 안 갈래. 한국 안 갈래. 안 간다고. 여기서 살고 싶어. 안 가. 한국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한국 안 갈래. 이제 호텔에서 셔틀 타고 공항 가는 길인데 한국 안 갈래.
간다. 도착했습니다.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고 한국 가기 싫다고 찡찡거렸는데 결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한 6시간 가량 타 보니까 힘들어서 솔직히 다시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역시 한국이 최고입니다. 나는 한국이 이제 여행 가서 놀고 왔으니까 이제 다시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 영상이 어떻게 편집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다시 열심히 하는 박수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언제 하냐? Proxy owner in Korea. Thank you.